안녕하세요. 농구 금시래입니다. 오늘은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얘가 지금 올해 심은 복숭아 나무예요. 근데 1년생 묘목을 심어서 어떻게 나무 수형을 잡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블로그도 하는데 거기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묘목을 심어서 어떻게 수형을 저렇게 이거 좋은 샘플은 아니지만 이렇게 크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게 복숭아 나무지만 뭐 배나무든 복숭아 나무든 뭐 자두나무든 사유구나무든 수형 잡는 방법은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아마 원하는 수형으로 나무를 잘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은 엄청 약한 묘목을 심었었거든요. 올해 올봄 3월달 한 중하순 그때 심은 그 복숭아 나무입니다. 엄청 약한 묘목을 심은 건데 이렇게 다행히 잘 커졌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 묘목이고요. 올해 대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자른 자국이 있죠. 묘목을 심을 때 키가 엄청 크다고 막 그렇게 더 빨리 자라고 막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키 큰 게 오히려 수형을 잡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키만 많이 크면 아래쪽에서 눈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작은 묘목일수록 눈이 밑쪽에서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수형으로 잡기는 더 좋습니다. 어쨌든 묘목이 1년생 묘목이 심고 여기 끝에를 제가 잘라줬습니다. 잘라야지 얘가 통통해지겠죠? 잘랐고 이제 새로 올해 올라온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서 지금 수형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얘가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전정하는 방법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전정을 하면 이제 영상이 나무가 이제 얇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쓸 주지는 얘예요. 얘기 때문에 얘만 남기고 나머지 가지는 다 정리해 줄 겁니다. 거침없이 다 잘라주세요. 왜냐면 나무를 키워야지 나중에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가지들을 빨리 제거해줌으로써 나무 성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필요없는 가지를 빨리빨리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자르고 요만큼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죠. 여기 요 정도 잘라줄 거예요. 왜 나는 나무를 Y자로 이빨이 크게 이빨이 안 된대. 나는 나무를 Y자로 아주 높게 키우고 싶은데 여기를 왜 자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나무 성질을 아시면 왜 이렇게 자르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나무를 여기를 이제 주지를 잘라버리게 되면 나무의 옆에서 눈이 있잖아요. 눈이 다시 이렇게 가지가 새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새로 올라온 가지는 쭉쭉 뻗으려는 영양생장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제 키만큼 쭉쭉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대로 놔두면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형이 안 나와요. 자름으로써 옆에 있는 가지가 더 살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면 쭉쭉 뻗어나가겠죠? 그러면 그렇게 수형을 잡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무를 이제 뒷마당에다 이제 취미로 심는 거라 나무를 또 크게 키우진 않을 건데 옆에 있는 나무 한번 더 쉽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얘도 같이 심은 거예요. 제가 묘목이 되게 부실하다고 했잖아요. 얘가 오래 심은 묘목이에요. 요만한 거. 한 뼘. 이렇게 한 뼘. 얘를 심었는데 여기를 잘랐잖아요. 그럼 묘목이 안 클까? 제가 말한 영양생장이 바로 이거거든요. 옆에서 새순이 올라오면서 얘가 살려고 점점 하늘로 뻗거든요. 이렇게 뻗어 올라가서 이렇게까지 키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계속 수형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얘를 또 계속 키우냐? 아니요. 얘도 자를 거예요. 자르는 거 한번 봐보세요. 잘라볼게요. 필요없는 가지 이제 주지로 쓸 가지만 빼고 싸그리 정리해줍니다. 어차피 이거 키워서 먹으려면 최소 3년은 키워야 돼요. 근데 또 작게 또 잘랐어. 이렇게 자르면 허벅지 중간도 안 오거든요. 너무 작잖아요. 왜 잘랐을까? 제가 말했죠. 나무는 영양생장을 하기 때문에 하늘로 쭉쭉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잘랐죠? 여기 눈 보이시죠? 이게 핸드폰이라 영상이 잘 안 찍히는데 여기 눈 보이시죠? 여기나 여기 눈에서 올 봄 되면
다시 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 뻗을 겁니다. 그렇게 연장을 하는 거예요. 키를 연장을 하는 거예요. 얘를 잘라, 여기서 자르면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내년 되면은 또 어느 정도 자라서 원하는 높이가 안 됐다. 그럼 또 잘라줍니다. 그럼 옆에서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복숭아 나무인데 얘도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필요없는 가지들 똑같이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주지로 쓸 나무만 빼고 다 잘라주세요. 잘랐죠? 올해까지 키운 건 이거였어요. 묘목이 이거였어요. 근데 새로 나온 가지들이 이거였고 저 옆가지 필요 없으니까 자르고 여기도 또 잘랐죠? 저희는 어떻게 키울 거면 뭐 저희는 뭐 세 가지로 키워도 되고 네 가지로 키워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V자로 키워도 되고 이렇게 세 가지로 키워도 되고 이게 네 가지는 안 되네 손가락에 네 가지로 이렇게 키워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 좁은 공간에다 얘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만 받아가지고 좀 낮게 키워서 그냥 저희 먹을 거만 쏠쏠히 키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그 두 가지만 남길 거고요. 이렇게 자른 이유는 얘를 주지로 쓸 거니까. 옆에 보면 눈이 나왔죠? 여기 눈 나왔죠? 여기서 새로 나온 가지를 받을 겁니다. 여기 어디선가 눈이 나와요. 또 이렇게 받아서 또 Y자로 이렇게 쭉쭉 키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연을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나무가 다 틀리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어떤 가지를 남겨서 어떻게 길을 만들까 생각해서 두 가지, 세 가지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얘는 지금 보고 계신 건 매실인데요. 매실은 얘도 똑같이 오래 심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잘랐어요. 한번 물먹을 심을 때 잘라서 심어줬고 그랬더니 영양생장을 하려고 가지들이 다섯 갈래나 나왔습니다. 근데 저 같은 이게 지금 다시 갈라서 나왔고 너무 잘 자라서 제가 하지전정을 이 끝에서 한 번 더 해줬거든요. 자르니까 영양생장하려고 옆에서 또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키가 컸죠. 근데 보시면 나무는 자르면 옆에 찍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무는 지금 제 키만큼 자랐거든요. 한 1m70 정도 자랐어요. 이렇게 더 이상 안 키울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키워 먹을 거기 때문에 낮게 키우고 열매를 많이 먹으려고 일부러 다섯 갈래 그대로 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주지 전정은 하지 않을 거고요. 한 3년 이상 되면 열매 많이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키울 거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자르지 않고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자르냐면 하지 전정하면서 가지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겹쳐요. 그리고 필요없는 가지고 저는 깔끔하게 다섯 갈래로 이렇게 다섯 갈래로 펴지면서 키울 거기 때문에 필요없는 가지들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다고 해서 저는 내년에 열매는 안 달아요. 달아도 그냥 열매는 따버립니다. 왜냐면은 열매를 다르면 나무가 잘 안 크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최소 3년 정도는 나무에 투자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나무만 키운다고 보시면 돼요. 궁금하다고 막 설레인다고 열매 다 달아버리면 나중에 3년차 4년차 됐을 때 나무가 덜 크다 보니까 수확량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1년 키웠지만 이렇게 수세가 좋다 보니까 이게 잘 자랐잖아요. 그럼 그냥 이대로 키울 겁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나중에 되면은 끈으로 당겨서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무를 벌릴 때 쓰는 그런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 다 끈으로 조절을 하거나 열매가 달리면서 이렇게 나무가 처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무가 벌어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얘가 성목인데 복숭아 성목인데요. 얘를 간단하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벌어져서 키웠잖아요. V자형으로 키웠잖아요. 얘를 맨 처음에 여기서 열매를 이제 묘목을 잘라서 이 곁가지를 받은 거예요. 받아서 또 이렇게 받은 거죠. 자르니까 옆으로 나와서 옆으로 가고 보시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르고 옆으로 빼고 자르고 옆으로 빼고 자르고 옆으로 빼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벌어지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벌어지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를 자름으로써 가지를 이쪽으로 남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이쪽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이쪽으로 빼고 싶다 싶어서
잘라가지고 이쪽까지 키워서 다시 옆, 나무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잘랐죠. 자르니까 영양생장을 하려고 가지들이 나오면서 끝에서 겁나게 나오죠. 사실 여기가 옛날에 복숭아, 저희가 복숭아 재배를 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저희가 먹을 거 몇 개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없애버리려고 한 번씩 다 잘랐었는데 애들이 계속 살아나가지고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제가 먹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서 옆을 빼고 옆을 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Y자형으로 만드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묘목이 처음부터 엄청 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잘라가면서 가지를 받으면서 벌려가면서 키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가지가 뭐 두 가지든 세 갈래든 네 갈래든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는데 집에서 키워두실 거니까 최대한 키는 작게 갈래는 그 터의 여분이 있다면 뭐 세 갈래 네 갈래 해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여유가 없어서 두 갈래만 남기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정을 하면서 수영을 잡아가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나무, 과일나무는 키우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요 방법을 좀 잘, 원리를 잘 생각해서 전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혹시나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영상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